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직관 스님을 초대 원장으로 종립대학 동국대학교의 언론정보대학원이 개설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언론정보대학원은 그동안 2,200여 명의 동문들을 배출하며 우리나라 언론정보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종립대학 동국대에 언론정보대학원이 생겼습니다. 당시 총장이었고 후에 총무원장을 역임한 지관 스님이 초대 원장에 취임할 만큼 언론정보대학원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는 높았습니다. 1988년부터 30년 동안 배출된 2,200여 명의 동문들은 이제 각계의 중추적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선배 동문 여러분의 노력으로 언론정보대학원 동문회를 창설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실하게 성장해 왔으며 현재 2,200명의 동문들이 사회 각계에서 중추적 리더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30년사를 보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 기수별 동문들의 논문 제목은 초창기 신문과 잡지, 공중파 중심에서 케이블 TV와 스마트 TV를 거쳐 포털 사이트 등으로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입니다. 매스미디어가 중심이었던 언론 산업은 온라인과 SNS, 포털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광고 홍보와 출판 인쇄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주년 기념식엔 언론정보대학원 24기 노웅래 국회의원과 25기 강동은 BBS 방송본부장, 40기 이재용, 51기 김여진 아나운서 등이 참석했습니다. 각기 다른 학부와 언론사, 직종을 가진 이들이 동국대에서 하나의 동문으로 거듭났고 종립대학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우리 동국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우리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우리 동국대가 되도록 뒷받침 열심히 하는 우리 언론정보대학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초대 원장 지관 스님부터 18대 김광규 원장까지 또 역대 교수진과 교학부장, 직원들의 성과 위에 현재의 노력이 더해져 이제 다가올 50년, 더 나은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전임 이제 교직원 선생님들의 어떤 피와 그다음에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이런 또 30년, 개원 30년이라는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동국대학교 언론대학원이 30년에서 50년, 100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